맞나 보다. 그래. 누구야? 누구야? 들어오세요. 우와! 아, 우리 리다. 안녕. 멤버들. 그렇죠. 러블리즈 멤버들. 들어오세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좋은 데 산다. 놀랬어. 어머, 여보. 여보래, 언니들. 러블리즈. 이뻐라. 이뻐. 아, 예, 예, 지혜. 얘기 좀 드릴까? 우와, 대박이다. 이런 파트를. 이런 걸 다 나왔어. 파트를 준비하셨어요.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다. 시원하게 소름 돋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집을 이렇게 할로윈 파티로. 형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웃는다, 웃는다. 웃는상. 웃는상. 하도 웃어서 입이 찢어졌어. 뭐야? 찢어지래, 찢어. 내가 너무 안 서서 찢었어. 아, 진짜. 사랑이 생겼는다. 아, 진짜, 진짜. 눈만 봐도 좋나? 눈만 봐도 웃고 막. 어떡해.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세상에. 친구 보니까 소개를. 아. 자, 여기는 나의 신랑 권혁수 씨. 그리고 아~ 이런 표정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웃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막내, 러블리즈 아. 막내 예인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리더 언니, 소울 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혜 언니.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형부라고 우리. 부르면 돼요? 어? 원래 형부니까 형부라고. 우리 미주가 그러는 걸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권혁수 씨 리액션을 보고 재밌어하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나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형부라는 말이 그렇지, 그렇지. 더 되게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대답을 못하거나 예, 의식을 못한 적도 있어요. 오빠 친구 진짜 안 온다. 이거 쉽겠다. 먼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 먹고 있을까 우리? 먼저? 아니야, 아니야. 그래 다 같이, 같이 먹어야죠. 기다리자. 부르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시원치 않을까 봐. 어떤 분이셨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매칭이 좀 안 되는 분인 것 같아. 세 명.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분이시라고. 다 똑같이 세 명 오겠죠? 뭔가 여자분 세 분 오실 것 같아. 내가 여자 오면 다 보낼 거야. 어렸어 걱정 많이 하네. 아 괜히 불렀다 이러면서. 이 자리에 맞는 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내 신혼집인데 여자를 초대할 리는 없겠죠. 아, 설마 했겠어? 설마 여기 부인을 그쵸. 집들인데 또. 여자인 그쵸. 사친을 초대하면 좀. 심지어 어린 신부라서 질투 되게 많아.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나올 거야? 아. 어린 신부 나요? 8살. 미주 어디가 좋았어요? 당연히 솔직하게 말했어. 아, 애교. 아세부터 너무 잘 맞고 우리 에너지. 잘 맞았어. 우리 에너지. 딱 봐도 잘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에너지가. 네. 어, 둘이 진짜 잘 맞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준비한 게 지금 많아요. 이거 다 우리가 한 거야. 족발도 어제 와가지고. 족발도 어제 와갖고 했대. 족발은 뭘 만들었다 그래. 집에서 그걸 어떻게 삶어. 다 알 텐데. 딱 봐도 아는데, 그쵸?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직접. 손가락. 이거 안 된 거예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이거 아닌 줄 알았어. 아, 이건 진짜 준비했어요.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건 뭐예요? 바나나 귀신들. 바나나 귀신들. 아, 진짜 귀엽다. 영 먹을 비주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맛있어. 죄송한데 여기 분위기상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아, 네. 족발에 무슨 껍질도 있고. 아. 족발에 무슨 껍질도 있고. 아. 껍질? 포장지가 있네요. 아, 그거는. 들켰다. 배달 포장지. 우리가! 진짜 걸린 거야? 응, 걸렸어. 족발 하나 더 당첨되셨습니다. 족발 하나 더 당첨되셨습니다.
덜 듣기는 랩이 나왔는데 아, 랩. 그게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친구분들이 그냥 속아줘서 민망하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셨다. 왔다. 누굴까? 또 여자 온 거 아니야? 과연 여성, 남성? 남성, 남성. 아, 남성이에요? 남성, 남성. 남성인가요? 남성, 남성. 집들이 여자 초대하면 좋아요. 매를 버는 거지. 그게. 여자는 아닐 거고 남자일 거예요. 오셨습니까? 아하, 벌써 소리 자체가 좀 아, 불길한데, 소리가. 등에다 뭘 메고 이거 했어. 긴장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도깨비, 도깨비다. 어, 깜짝이야. 긴장하고 왔나 봐. 나 무서워. 싸우시는 것 같은데. 조심해.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왜 이래? 크레이지야? 어?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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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컨셉이야? 진짜. 애들 놀랬어, 우리도 놀랬어. 아, 그만해, 아, 씨야!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아, 씨야! 물었어! 아니, 저 사람 저기 트레이너가 저러고 다니더라고. 아, 아 트레이너. 트레이너. 아, 양치승 관장님. 네, 네, 유명한 아. 네, 트레이너. 신무한이라는 캐릭터가 물리시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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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부드러워졌어. 논현동의 마동석입니다. 아, 아, 아 마동석 씨 마동석도 분장. 분장을 했네. 아, 우리 저번에 아, 이제 컨셉을 얘기해 줬구나. 어, 네. 저번한테 얘기를 해줬나 봐요, 형수 씨가. 아. 할로윈이니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비나 뭐 유령, 귀신을 때려잡는 그런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너무 과했죠? 그 연기 학원을 좀 일이 끊어드릴 걸 이런 생각을 아, 연기가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고 오신 게 이제 논현동의 마동석, 마동석. 네, 그 마동석이에요. 근데 지금 부산행의 마동석. 아, 부산행을 또. 아, 또. 이분이 너무 되게 좋아요. 네. 귀여운 것도 하시네요. 특이하시다. 약간 오빠보다 좀 더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데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분도 약간 크레이지가예요. 크레이지가. 네, 크레이지가인데. 제 주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정상이에요. 그래. 제 주변 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신부 친구분들이 놀라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기소개 이름 혹시? 아, 제 이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아닌데. 갈수록 늪이네요. 아,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혁수 씨. 아니, 양치승 과장님이라고. 수많은 양치승. 양치승 과장님. 네, 굉장히 유명한 헬스토이라고. 함부로요? 네. 아. 오, 저렇게 보니까 또 포스가 아. 있네. 와. 반가워요. 혁수 몸 담당인데 지금 몸을 못 만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아 이거 그럼 못 먹게 할 수 아니 아니 우리는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아. 많이 먹고 이 정도면은 한 이틀 눈 뜨고 운동하면 돼. 눈 뜨고 운동. 아, 48시간. 맞아. 이틀이면 금방 가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나중에 운동하면 되죠 뭐.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드시네. 왜 잘하는데, 우리 재수 씨가. 맛있어.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깜짝 놀랐네. 여기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의심이 좀 가요, 족발. 아, 족발. 집에서 족발 삶는 사람이 없어요. 저거.
골뱅이는 근데 속을 수 있어. 골뱅이는. 맞아, 예. 맞아. 아니야. 라인, 라인. 그냥 이대로 숙성시켜서 먹어. 아, 요거. 바로 갖다 대고. 골뱅이는 리벨. 속을 수 있어. 친구분 그거 끝이에요? 나 말고 또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요. 충분한 기대했는데. 아, 좀 아쉬워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신 분 좀 너무 무서워요. 너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나 저기다 냅두고 아까 마동석 때문에. 어디 있다고? 집들이 선물? 어, 지수 씨 이거 선물. 뭘 또? 디퓨저를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야, 좀 맡아보세요. 남편이 또 향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니, 우리 복수가 냄새가 엄청 민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네. 좋은 향으로 뽑아갖고 왔어요. 우리 선물도 뜯어봐. 아주 행복한 자신 없는 결혼 생활을 하라고. 맞아, 우리가 의미 있게 준비했어. 서로에게 거짓말 치지 않기 위해. 반에 우리 진실된 사람들이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갑자기. 네. 너는 또 모르는 거야. 해봐야 알지. 어, 저런 거 저런 선물도 다 했어. 저거 3만 원짜리예요.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해봐. 저거는 시가 훌쩍 가요. 직접 뜯어주세요. 네. 진실 타임. 맨 처음이니까 미주가 물어봐. 미주가 물어봐. 방송에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거. 제가 재밌어요. 많이 했어요, 저걸로. 예. 네. 근데 짜릿해. 근데 기본 원리는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왜 소리가 괜히 떨려. 나 권혁수는 와이프 이미주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 기대된다, 이렇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저게 진실이었어.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거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왜요? 왜냐면 이거 너무 싼 것 같아. 아니 이거 비싼 거예요. 진짜요? 체지방 측정기도 싼 거하고 비싼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럼 이거 저기 난이도가 그래, 난이도가. 법정에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 때 법원 갔을 때 판사님 이걸로 범인들을 막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명 구속시켰어요, 그래갖고. 진짜요? 그럼요. 그럼 이거 진짜네. 구속돼야 돼, 이 사람. 거짓말로 결혼한 거야. 안 사랑하는데 결혼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약간 만회할 기회를 물어봐.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한데 이제. 나사랑해. 아, 나사랑해. 여기서 만약에 사랑해. 어, 미리 나와줘야 되는데. 아, 내가 더 불안한데. 어떻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물었어? 나쁜 사람이. 근데 좀 확실한가 저게?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글쎄요.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정말이잖아요. 그 허술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 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심박수를 잰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재는 부위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쫓아내고 뭐 할로윈이고 뭐 진짜 아무튼 뭐 게임이라고 하지만 좀 열받죠. 아, 그 진짜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아 그래 이거는 장난감이네. 이건 장난감이야. 충격 좀 받은 것 같아요? 충격 좀 받은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제가 봐도 좀 약간 네, 받았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사랑한다 그게 진실이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거짓으로 나오니까 네. 미안해요. 아버님이 대신 네. 사과를. 아, 미주한테 질문해봐요. 그렇지. 거침없어. 거침없긴 해, 진짜. 거침없어. 얘도 거짓말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거짓 결혼인가요? 소금이 벌렁거리게 흥분했어. 엄청 흥분했어. 그럼 같이 살이 이거 할 질문해야겠다. 질문하시죠. 권혁수한테 첫눈에 반했다. 아니. 질문 잘못했어.
근데 거짓말로 나오면 근데 거짓말로 나오면 첫눈에 반한 건데 권혁수한테 첫눈에 반했다 아니 아니 질문 잘못했어 아니 질문 잘못했어 근데 거짓말로 나오면 근데 거짓말로 나오면 첫눈에 반한 건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거짓이에요? 반했네 첫눈에 반했네 반했네 첫눈에 반했네 그래 뭐 이러면 좋죠 뭐 첫눈에 반했네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 첫눈에 반했던 건 아니다 그건 장난감이다 이것을 감사하긴 한데 환불할게요. 알려주시면 영수 좀 주시고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기계는 기계니까. 네, 저렇게 뭐 놀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 뭐. 재밌게. 어떻게 될까? 뭐 안 맞으면 기계 다 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참 좋은 거예요. 어, 맞으면 맞네. 안 맞으면 기계 타.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될 거라고. 맞아, 맞아. 그런 거죠, 뭐. 예.